오늘 가왕서 제대로 요리해 주겠어. 오늘은 내가 복면가왕 요리사. 오우, 지금 말합니다.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지쳐 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내 맘속에 가득 담은 눈물 닦아주 노이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우리 노이지 씨가 MBC와는 인연이 깊습니다. 네, 그죠? 제가 MBC에서 뽀뽀뽀로 데뷔를 했거든요. 예. 네, 그래서 촬영할 때 항상 오면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이나 PD님들이 항상 이모 삼촌처럼 대해주셔서 약간 친정집에 온 것 같고 MBC 네. 오면 네 마음이 푸근하고 그래요. 아, 감회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. 지금 살짝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예, 맺혀 있는데요. 이게 저 데뷔로 치면은 93년 데뷔거든요. 네네. 어우, 저보다도 뭐 예, 엄청 선배십니다. 예, 저보다도 한 뭐 한 예. 아, 좀 좀 어렵네요, 저도. 편하게 하세요. 예, 편하게 하겠습니다. 네. 예, 7살 꼬마 요리사가 결혼 6년 차 주부가 됐습니다. 결혼? 네. 예, 예. 어떻습니까? 결혼을 하고 그 신혼밥상 같은 걸 준비를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기본적인 그런 요리 지식들을 제가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. 저절로. 아, 은연중에. 네, 레시피를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푸른잎 채소는 오래 데치면 안 될 것 같고 물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기본적인 것들. 예, 예. 시금치즈, 끓는 물에 살짝 데쳐요. 살짝 데치. 그 소중한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꼬마 요리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약간 슬럼프를 겪기도 했었다.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
제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간에 항상 꼬마 요리사가 따라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수식어 때문에 성인 배역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역할을 따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. 예. 그 노이즈라는 이름 석자가 원래는 굉장히 숨기고 싶고 창피한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그 이름을 사랑해 주다 보니까 저도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꼬마 요리사 노이즈라는 수식어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아, 너무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. 오늘 청아한 목소리로 맛깔스런 노래를 들려준 우리들의 영원한 꼬마 요리사 배우 노이지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아, 진짜 반갑다. 아, 화이팅!